새로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예배, 수요예배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런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시고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와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능력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여 시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을 주님의 대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집안이라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삼만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삼만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십자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 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이 장소에서만 교회에서만 드리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교육 새벽 예배 또한 주일 예배 또한 교육 부서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정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에서만 이 장소에서만 드리고 끝나는 것으로 되지 않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오렌지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 신대원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 듣는 꼭 들어야 하는 수업 중에 목회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과목은 제목 그대로 우리가 신학생이지만 앞으로 교회 나가서 하게 될 그런 여러 사역들 또 교회 사명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신학생으로서 미리 실습해보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의 특징입니다. 이 목회 실습을 들으면 교수님께서 이제 가장 먼저 학기 초반에 요구하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학생이 되게 한 일종의 신앙 고백.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목회자로서의 소명, 나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딱 써서 고백서로 써서 내게 하는 그런 과제가 항상 처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학생이니까 그런 게참쓸게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그 과제를 하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그냥 자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신학생이 돼야겠다, 목회자가 돼야겠다 해서 신학교를 온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서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는지 숙제를 내주시고 나서 예전에 그 과제를 냈던 이제 선배 전도사님의 과제를 한번 이렇게 읽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분도 전형적인 모태 신앙이었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고백서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내가 정말 쓸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쓰면서 이제 과제를 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차차하니 생각을 해봤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신앙적 경험, 뭐 이렇게 특별한 간증을 할 만한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글의 고백이 그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꼭 우리 신학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또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기도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더 신경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겉에서 보이는 외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을 더 신경 쓸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 보는 그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더 외적인 것으로 잘 보이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사실 이 말은 시인께 놀라면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아는 자들, 그 입술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전해지는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예배자, 위선적인 신앙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너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올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할수 있느냐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7절 이후로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7절에 보신 것처럼 그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뒤로 던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술에는 둔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뒤로 던진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등을 돌린다, 그리고 멀리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교훈을 미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지키려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 입술에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사실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직접 죄를 짓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왜 도둑이 되어서 물건을 훔치느냐? 왜 간음을 하느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는 모습,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 간음하는 모습,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모습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죄와는 좀 멀리 있는 상관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거짓말로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사람들 앞에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에는 죄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겉과 속의 다른 모습. 제가 벌써 말씀드렸던 위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로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런데 죄로 지은 게 분명한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위선적인 모습을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그런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 왜저 사람들은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인내하고 오래 참으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임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빨리 그 모든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시편 50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더 나아가서 우리 행동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드리는 진정한 제사. 이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 그 크신 긍휼하심,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삶을 통해서도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신학생들도 그 삶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서로 써봐라고 하면 참쓸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외적으로 남이 보기에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그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라는 그 말씀의 의미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삶의 모습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입술에만 말씀, 그 율법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전인적인 예배, 또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잘 아시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하루의 삶도 또 비슷한 하루가 진행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고 그 말씀을 외치는 그런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겉모습에도 신경 쓰는 모습도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내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외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나타내는 그런 모습, 우리가 언제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격조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옳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예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시세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시고, 정말 비슷하게 반복되는 하루를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귀한 하루기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제사,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넘쳐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나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고 외적인 것에 더 신경 쓸 때가 더 생기기도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만은 신경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중심, 이 내면을 더 가꾸고 성장시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로 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난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감사로 드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